자, 오늘은 제가 진짜 거의 1년 만에 로얄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얄 스타일 귀여운 거 많이 나오고 비싼 거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 귀신 아잉룬 만세 좋습니다. 은채콩님 팬값 한 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 십갑자입니다. 십갑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커시님 실망입니다. 아잉룬 만세. 이제 30억 받고 로얄 50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월초 되면 4천만 된다고요? 아, 그러면 아까 사기꾼 어디 갔어? 아까 그 사기꾼 5천원에 주세요. 그냥 5천만원에. 뭘 5,500까지 받으십니까? 이제 하루 이틀 뒤면은 월초인데. 아, 일시불로 주시는 겁니까? 오케이. 마라벨, 아니 로얄 스타일이요. 마라벨은 그대로예요. 찹쌀 빵부터 먹으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5억 생겼고요. 지금 월말이에요. 3월이 31일까지 있던가요, 여러분들? 삽니다, 형님. 농담이에요, 형님. 아이고, 은채콩님 별풍선 오케이. 10개 감사해요, 받아라야. 은채콩님 10개 감사합니다. 저도 스카니아 서버인데 혹시 대리큐브 컨텐츠 아, 네, 대리큐브 컨텐츠 합니다. 방송국에 공지사항 올렸어요, 여러분들. 방송국에 대리큐브 대리 스타포스 양식을 적어드렸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매니저님 통해서 제가 순서대로 진행해드리니까요. 감사합니다, 은채콩님. 연락주세요. 해줘 금손인데, 그러니까요. 금손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이걸 띄워버린 남자입니다. 이걸 띄우는 남자. 오리탈 럭크크. 자, 지금 매소 15억 더 받을게요. 14억. 아니야, 아니야. 전 진짜 잘 뛰어요. 우리 은채콩님, 저만 믿으세요. 얼마 씀, 이거요? 이거 한 15만원도 안 썼어요. 15만원도 안 쓰고, 12퍼에 크댐 8퍼 오리탈 제가 해냈습니다. 10만원 썼어요, 10만원. 총 큐브는 20-30만원치 준비해 와가지고 10만원 정도 쓰고 됐어요. 타일 당연히 15성이죠. 엠블은 부베야. 조용히 하세요. 저 부베 아니에요. 에디셔널 큐브에 그러면은 제 고객님 빠지십니다. 그런 말씀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100만원 큐브 하신다는 우리 은채콩님 윗잠재십니까? 아랫잠재십니까? 엠블렘 조용히 하세요. 윗잠 아랫잠이 아 저한테만 맡기세요. 윗잠재는 10만원만에 띄워드리고 아랫잠재는 90만원만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딱 맞을겁니다. 은채님의 무기인지 뭔지는 제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만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은 가격이에요. 원래 에디셔널은 기본 100만원은 봐야 되거든요. 아래가 무거운 남자. 저는 현실 아랫돌이도 무겁고 메이플 아래도 무겁게 사용하는 남자입니다. 옵 띄워드린다고는 안함. 귀신 입 좀 다무세요. 요즘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너무 입을 놀리고 다니시는데 조용히 좀 하셔요. 자, 이제 300만 올리면 윌 포스 1140 됩니다. 300만이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1140 언제 꽂냐. 무릉 58층 갔습니다. 58층 갔어요. 클리어하고 왔습니다. 아니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내년에 가게요. 말이 300 인정합니다. 신규 로얄 보여주세요. 돈 좀 받고요. 돈이 지금 14억이 덜 들어왔습니다. 아, 58 농담이에요. 어그로예요, 어그로. 구라예요. 아, 여기서 대중 형님이 팩트라고.
58층 보스 누구냐? 원숭이였어요. 와,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으시고, 선? 아, 뭐야. 네. 13개. 좋구요. 아, 노노. 아, 나 돈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돈도 안 받고 남자답게 선 주시는 줄 알았죠. 아, 막내 현수님, 4월 1일부터 절제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돈 있는 거 까먹었어요. 5개에 이과 나오세요. 525525. 2억 7,500 맞습니까, 여러분들? 귀신 어서 오세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5개에 2억 7,500. 오케이. 이게 육수생의 수학 능력입니다. 10억. 잠시만요, 우진님. 2억 7,500. 가자. 끝인가요, 우진님? 우진님 다 주신 건가? 3개 하면은 5,500 곱하기 3은 16,500원 꺄 새끼들아. 자, 이게 육수생의 파워입니다. 설마 오즈님이 매소는, 아, 좋습니다. 넵. 매소 다 받았고요, 여러분. 아! 와, 싱지형님, 와, 우리 오즈님 3개 무료 나눔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쓰고 이걸로 스라벨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 3, 12에 13, 14, 15, 16개 감사합니다. 와, 당연하죠. 저는 스폰 믿을만한 곳밖에 안 합니다. 자, 로얄 스타일 감사합니다, 로즈님. 아, 오즈님. 이거 뭐야, 가격이 이렇게 비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 역회로 간다며. 아, 괜찮아. 이거 안 받고 나비로 받으면 돼요. 나비로 받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아, 까먹고 있었네. 가격 왜 이래, 가격 왜 이래. 아, 뭐야. 리셋되고 있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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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렇지. 뭐야? 구매 가능 슬롯. 아, 이제 때려치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받을 테니까. 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받고, 계속 안 받고 있었어, 나? 아, 뭐야. 자, 일단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4, 4, 16개, 16개부터 갈게요. 캐릭 달라져도, 안 받아진다고? 여기서 귀신이랑, 저 중에 누가 더 매자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말 돌리는 기억치에 떼라. 아, 진짜 냄새난다. 뭐하는 짓이냐. 남자가 한번 말한 거 지키지도 않고. 뭐야 이거, 뭐야. 나비로 받는 거 뭐야. 아, 매알못. 아, 개냄새난다 진짜로. 자, 로얄스타일 나비로 나머지 다 받을게요. 진짜 냄새난다. 그러고도 너가 현역 입영 대상이냐. 그러고도. 가자. 매자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무슨 캐릭으로 사든지 수령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입 다무세요, 귀신닉. 제 겁니다. 자, 다 받아주고 도적 거부터 까볼게요. 아래는 아래가 무거워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해조님 지금 스카니아 이슬초롱 99억이에요. 저 아니에요. 저 이슬초롱 있어요. 아이고 뚝딱 선생님님 뚝딱 선생님님 30개 팬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라. 얍. 모두 받기 느리잖아요 저거. 떠랏 감사합니다. 총 1, 2, 3, 4, 5, 6, 7, 4, 28 30개에 16개 어 괜찮다. 30개 오케이. 감사합니다 뚝딱 선생님님. 개 답답하게 봤네. 모두 받기가 더 답답해요 느려서. 캐시는 모두 받기 안 된다는데? 그래요? 캐시 모두 받기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매알못들 제 앞에서 더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캐시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제발 메이플 더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씩 되죠 그쵸. 자 여러분들 역시나 리엔 가야겠죠. 뭐라는 거야 저거. 부백 뭐라는 거야 저거. 부백야. 자 리엔 로얄은 자입이라고요? 메알못이라고? 말리지 마라 BJ야. 메알못들 내가 좀 패야겠다. 로프 마스터 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리엔에서 요거 까보고 그럼 자입은 나비에서 해보자. 나비에서 가보겠습니다. 로얄도 뭐 확대 필요한가요? 가자.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가볼게요. 오늘 로얄 스타일 첫 번째부터 스라벨 나올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나 개쓰레기. 이건 그냥 이름만 봐도 냄새나는 아이템. 고양이와 나 나왔어요. 와 오케이 확대해드릴게요. 확대 이거 이뻐요? 아 그러면은 살짝 봐드립니다. 자 확대 이렇게 가운데다 꽂아 드릴게요. 가자 3, 2, 1. 와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스라벨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이뻐요 여러분들. 이거 이쁩니까? 마녀의 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득이에요? 안 이쁘다고? 아이고 후후. 아 개쓰리 스틸범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잠깐만 이 가격 보면 알 거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가격을 보자. 마녀의 봄? 1400 이 정도면 뭐 1400만이면은 괜찮지. 일단 오즈님이 이제 내비해주시나 봅니다. 갑니다. 다음 3, 2, 1. 꾀꾀고리 명찰반지. 꾀꾀 쓰레기 나왔구요. 하나 껴줄게요 일단. 꾀꾀고리 명찰반지 살짝 귀엽죠? 보이시죠? 명찰반지 확대하지 말까? 확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확대하지 말자. 자 150만원 쓰레기 까줬구요. 넘치는 마음 이거 그거다. 이거 오리 세트인데 그 뭐냐 오리 크로스백 지금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그거 나올 확률이 1.5%인데 이거 이쁜 겁니까? 아 쓰레기예요? 내가 중국산 로얄을 팔았구나. 미안하다 해줘야. 도에 이응님 당신이 아까 로얄 16개 파신 분이세요? 13개? 833만 나쁘지 않습니다. 쿵쿵 하트 베스트. 와 이거는 진짜 방송론조도 안 입을 것 같다. 진심입니다. 우리 방송론님 드려도 이거는 그냥 페이백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계정 삭제할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부정 타는데 있으면은 이거 바로 그냥 그것 좀 할게요. 도혜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큰 잘못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바로 페이백 해줄게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부정 타거든요. 오케이 갑니다. 3, 2, 1. 넘치는 마음. 와 개쓰레기 진짜로. 아 왜 큐브 하는 거보다 난 돈이 아깝지 이게. 꾀꾀고리 명찰 쓰레기. 아 너무 쓰레기인데. 군단장 모자 한번 까보자. 그래야겠다 이따가.
뿌띠CL. 와, 와, 잠깐만. 일단 갖고 있어보자. 일단 나 도적은 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와, 개새끼와 나. 와, 이거 3개째야 지금. 야, 진짜 개미쳤다. 요즘 큐브운이 좀 좋지만 로야루는 진짜 나락을 향해서 가네. 와, 사양이와 나 떴습니다. 와, 개미쳤다 진짜로. 100만원이라고요? 와, 저 메이플 존나 하기 싫어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뜨냐? 와, 야, 주작이네. 테니스 슈즈. 아, 스라벨 아니야. 잠깐만, 개쓰레기 아니야 그러면? 스라벨 아니면 이거 얼마죠? 아, 오즈님 이거 얼마죠? 아, 스라벨인 줄 알았어. 제 거 200개 까보. 와, 잠깐만요. 꾀꾀고리 말풍선까지 나왔습니다. 이 새끼들 쌍으로 나왔어요. 두 개 다 껴줄게요. 와, 생긴 거 봐. 개쓰레기. 개쓰레기. 모양도 개쓰레기야. 와, 테니스 유니폼. 여자 옷이 이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잠깐만, 여자 옷이 이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큐브대리 100만원 맡기신 분 빨리 차 빼세요. 입 닥치세요. 입 닥치세요. 이거 은근 비싸요? 여자 옷이 예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둘 다 이뻐요. 아, 그럼 이건 그나마 괜찮다. 자, 귀신 강태 풀어드리고 마지막 하나인 스라벨 나오겠죠 여러분들. 눈 감고 안 볼게요. 채팅창 볼게요. 자, 안 봅니다 여기. 자, 3, 2, 1. 자, 안 봤습니다. 뭐 나왔어요? 오, 우양이와 나? 와? 이건 떴다. 어! 와, 마지막에 스라벨 하나 떴어. 마지막에 하나 떴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2억짜리 드디어 하나 떴고요. 귀신 저 새끼가 부정 타는 요소였네. 부정 타는 요소니까 이제 귀신 한 번씩 강퇴하고 깔게요 여러분들. 제 강퇴하니까 그냥 바로 뜨네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뜨는 법을 알았어. 이제 뜨는 법을 알았어. 다람이 머리띠 나왔습니다. 다람이 머리띠. 고양이와 나. 와, 이건 거의 처치곤란급 아이템인데. 야, 두 개 뿌릴게요 여러분들. 고양이와 나 두 개 뿌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시장 19채널로 와주세요. 자유시장 19채널. 우리 고양이와 나 갖고 싶으신 분 오세요. 대신 이거 받으시려면 일단 찐따여야 됩니다. 본인은 메이플 찐따다를 입증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본인 앞으로 이미지 잘 생각하시고 받으러 오세요. 오로라 섭 19채널입니다. 은채콩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아, 대리큐브는 조금 걸려. 아, 은채콩님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큐브 맡기세요. 자, 우리 메이플 찐따분들 어서오세요. 잼 줄게. 내놔. 오, 선 주세요. 선 주세요. 좋았어. 고양이와 나랑 잼이랑 바꿨습니다. 고양이와 나 하나 드리고. 메이플 찐따들 다 모이세요. 예, 홈모노 분들 다 모이세요. 자, 캐시 교환. 캐시 교환. 아, 왜 이렇게 많아. 캐시 교환 주세요 찐따분들. 우리 찐따분들 캐시 교환 하나씩 주세요. 오즈의 마법사님. 아, 일단 첫 봤다 찐따 인증하셨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분. 분양합니다. 고양이 무료 나눔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재중형님 메이플 개찐따 인증하셨습니다. 와, 아, 마지막 자존심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캐시 교환. 진짜, 아, 경매장 다 판단님 드리겠습니다. 재중님은 저희 길드원이시니까 체면은 살리고 다니셔야 하니까 이거 안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나눠드렸고요. 꾀꾀오리 명찰반지 하나 드릴 테니까 교환 다시 주세요. 꾀꾀오리 하나 드립니다. 얼음이직님 좋습니다. 얼음이직님.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십시오.
우리 맷진들 코디는 확실하네.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시험 끝남, 니도 끝났어요. 이제 나비 가서 나머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스라벨 하나 수확 있었습니다. 로얄 4개치 가격 하나 득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존망하진 않았어요. 나비 갑시다. 스티커 한 개 감사해요. 자, 강원기님 한 개 감사합니다. 저 스카니아에서 이사 온 지 6개월 넘었습니다. 우리 킹기 형 떴으니까 부정 오지게 탔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루미즈님 별풍선 3개 감사해요. 받아라야 19채널. 돌발 미션 안 뜨게 뜨게 하는 방법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나비니까 나비는 이쁘기 때문에 일단 먹고 들어가요. 이쁜 의자 하나 앉아주고 아이고 강원기님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앉아 이거 앉아. 받아라야. 내가 길을 줄게 원기. 입 다무세요 원기. 갑니다. 자, 가오 오지는 의자 하나 안고 닉네임 자랑하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46에 24, 47에 28, 30개입니다. 30개 갑니다. 가자. 첫 바다 시작할게요. 다람이 머리띠. 이야, 역시 나비. 뭘 해도 될 놈은 됩니다, 여러분들. 될 놈 될 인생. 나비는 됩니다. 두 번째까지 스라벨 떠주면 바로 그냥 크림퐁당 다람꼬리.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와, 스라벨 연속 두 개. 역시 이게 나비입니다. 될 캐릭과 안 될 캐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개지렸습니다. 여기서 스라벨 한 번 더 떠줄 리는 없고요. 네 번째에 뜰 것 같습니다. 다람이 머리띠. 나이스. 우리 강원기 부정 탔는데도 나비여서 다 됩니다. 벌써 6억 벌었어요 여러분들. 6억 벌써 벌렸습니다. 이거 3개로 됐어 됐어. 가자. 나비에서 까야겠다 진짜로. 그래. 와,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대박이다. 꼬리 산다 해줘야. 이거 제가 낄 거예요. 봐서. 와, 개지렸다 진짜. 벌써 8억 벌었어요. 8억. 바로 다음 갑니다. 풀세트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넘치는 마음. 이거 살짝 행운부적 같은 아이템. 이거 나올 때 다음은 스라벨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순 은방울꽃.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뭐야? 청순 은방울꽃 뭐예요? 이거 이쁩니까? 자, 일단 8억 득했고 넘치는 마음 888만원. 이거는 개 쓰레기템. 딱 봐도 그래 보입니다. 오케이. 다음 갑니다. 좋아 좋아. 어! 얼장이면 여러분들 일단 로얄 얼장이면은 일단 비싸게 먹히거든요. 기본 한 2000부터 시작하지 않나? 아, 싼데 이뻐요 제중님. 이거 좀 비싸지 않나 여러분들? 좋아 좋아. 안 비싸요? 개싸요? 3000 거봐. 얼장은 일단 비싸다니까. 캐시. 자, 일단 4, 5, 20에 22개 남았습니다. 야, 오늘 거의 운수 좋은 날인데? 빗방울 루비. 잠깐만 잠깐만, 개 이뻐 보이는데? 이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얼마예요? 아, 스라벨이야. 스라벨이었어. 와, 스라벨이었어. 와 스라벨인지 몰랐어. 잠깐만, 스라벨 떴구요. 얘네 너무 매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스라벨이었어. 와, 개지린다. 잠깐만, 스라벨 떴구요. 우비 2.1억 갑니다. 가자. 얼굴이 낙서. 이건 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한 500만원 할 것 같은데. 이건 얼장인데도 너무 쓰레기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스라벨 지금 몇 개 떴냐 하면 지금 총 10개 까서 스라벨이 5개입니다 아기 오리 크로스백 일주일 전만 해도 20억이었는데 지금 나왔죠? 가자. 낙서 1000만 좋습니다. 부글부글. 와, 개 부들부들합니다. 이거는 진짜 방송롱조도 안 쓰는 템. 팩트입니다. 이거 그냥 갖다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자, 시파타치 하나 나왔고요. 메이플 뉴스 메가폰 슬슬 11개 깠는데요. 아, 12개 깠는데 슬슬 부정 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글부글 199만원. 도적 13개 깠어요. 와, 누가 부정 탔다고 했습니까? 부정 탄 거 맞네. 이거 뭐야, 스라벨 아니네. 아니, 퀄리티가 스라벨인데? 잠깐만, 이거 얼마죠? 이거 좋아 보이는데? 퀄리티는 스라벨인데 이미? 이거 얼마예요 오즈님? 해줘 현금 1억. 이거 싸요?
퀄리티만. 귀신 어서 오세요. 아, 쟤 한 번 더 강퇴시켜야지 좀 돌아오나 보다. 사슴 1억 2천 조용히 하세요. 강원기 뿌띠시. 아, 사실 메가폰은 은근 가격이 나간다. 저것도 나름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봐 이봐. 나 오늘 여러분들 느낌 괜찮다니까요. 또 떴어요. 지금 스라벨만 6개째입니다. 6개. 지금 귀신 없는 동안 스라벨 오지게 떴어요. 테니스 라켓. 와, 잠깐만. 이것도 꽤 비싸잖아요, 지금. 맞죠? 테니스 라켓이 지금 준 스라벨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00. 와. 계속 봤는데 헛소리 하죠. 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나 괜찮은데, 로얄은? 다람이 머리띠. 아,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당연하거든. 나는 뜬다면 뜨는 남자. 뜬남이거든요. 됐다. 가자. 이럴 줄 알았어. 나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무조건 뜰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스라벨 몇 개. 아,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떠라. 그만 좀. 아, 봄꽃 사슴. 고양이. 어, 개새끼 떴다. 잠깐만. 빗방울 장화. 내 이럴 줄 알았어. 와. 이미 얼마야? 1, 2, 3, 4, 5, 6, 7, 8, 9. 9, 2, 18. 18억. 여기에만 18억. 지금 도적에 스라벨 하나 있으니까 20억 넘었습니다. 얼굴이 낙서. 자, 떴다. 와, 그 개 이쁘다는 거 떴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도트만 봐도 이쁘게 생겼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당장 말씀 주세요. 와, 네가조네, 네가조, 진짜로. 와, 그냥 봐도 이쁘다, 이거. 이거 빨리 미리 보기 볼게요. 이거 다 깐 다음에. 꾀꾀고리 말풍선 껴주고요. 꾀꾀고리 말풍선 반지. 뭐야? 꾀꾀고리. 1.5억이요? 아, 개나이스. 가자. 다음, 6개 남았습니다. 부글부글. 찍찍이, 아, 짝짝이 반바지. 아, 이거는 진짜. 야, 이런 거는 도대체 왜 껴놓는 거냐, 돈 아깝게. 뿟, 아. 자, 이제 스라벨 제가 두 개 더 안 나오면은 장을 지지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 나올 줄 알았고요. 크림봉당 다람꼬리 바로 나와주고, 여기서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고양이와 나, 그 다음은 스라벨 마무리. 까비. 아, 그래도 지금 스라벨 몇 개야? 스라벨 장사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스라벨이,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덟, 아홉, 열, 와. 장 지지러 가자.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시험 끝난 무슨 일이세요? 꼬리 팔아줘. 2.2에 팝니다. 2.2에 팝니다. 와, 스라벨 10개. 뭐래? 당신도 4천만원짜리 5.5에 팔았잖아요. 로얄 스타일. 그거 중국산이라 다 쓰레기 뜬 거 아시죠? 양심이 있으면 2.2에 가져가 주세요. 아! 오케이. 스라벨 피스를 할까, 여러분들? 이거 피스 할까? 어떡하지? 피스를 할까? 재중형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떴다. 아기 오리 크로스백. 빠른 손절. 스라벨 옷 내놔라. 요거요? 얼마냐? 아! 아니, 왜 캐교를 안 거시고 돈부터 주시려고요? 캐교를 안 주시네. 돈 얼만데요, 이거? 지금 이거 얼마예요? 오로라 서버? 캐교 드릴게요. 자, 그럼 빠르게 후퇴하겠습니다. 피스 한번 가볼까, 진짜로? 아, 근데 꼭 스라벨 잘 나온 날 피스하면 그건 또 존망. 인정? 그건 또 존망하는데? 노인정 천국입니다. 아, 이 진짜 쓰레기들. 남 망하는 건 꼭 보고 싶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디 한번 존망하는 거, 사람 인생 망하는 거 그대로 지켜보세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상특 빡과하지 않습니다. 마라벨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엠블렘에다 천 꼬라박는 천하의 해조가 이걸 쫄아버리네. 아직 쫄지 않았어요, 이 쓰레기들아. 니들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 진짜
기껏 뛰었는데 너무 아깝다. 아, 내 스라벨들. 아. 아, 마음 아프다. 아. 와, 기껏 다 뛰었더니 이제 다 개 잠라벨, 레드라벨, 블랙라벨, 개 쓰레기만 다 뜨겠구만. 아, 스라벨 세트 한번 낄까요? 이번에 스라벨 뭐죠, 여러분들? 세트 뜬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비, 장화, 다람이, 봄비만 안 떴네? 이번에 세트 뭐예요? 이번에 세트, 아, 뚝딱선생님 20개 감사합니다. 20개 감사합니다. 너 망하는 게 재밌다고요? 떠라. 떠라. 아, 뚝딱 선생님이 떠라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모두 받기 논란 제가 다 없앨게요. 모두 받기 안 되죠? 엔터 쳐도 안 돼요. 이거 손으로 직접 눌러야 됩니다. 의자인데 이뻐요? 그러면은 하나 살까? 그럼 하나 사자. 오즈님 매소 조금만 추가할게요. 우산? 뭐라 했죠? 이름이 뭐지? 메소를 다람이 봄비 2억 2천만원만 주시면 2억 3천만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채널입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아, 저리 비켜. 아, 저리 비켜. 아, 자, 2억 3천만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람이 봄비 끼고 스라벨 세트로 나비한테 이쁜 의자 하나 얻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쓰레기 같은 피스질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보자. 이쁜지 안 이쁜지 보면 압니다. 보자. 어디 보자. 일단 다람이 머리띠에, 와, 이거 왜 슈렉 같냐? 다람이 꼬리에 빗방울 우비, 빗방울 장화, 다람이 봄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아, 제중님 옷 내놔라. 5초 준다. 캐교를 주세요. 이게, 아니 여러분들 이게 이뻐요? 잠깐만, 이게 이쁘다고? 한번 바꿔보자. 이 다람이 같은 커여운 머리로 한번 바꿔줘보자. 그러면 살짝 머리 바꾸니까 살짝 괜찮아지긴 했다. 살짝 귀여운데 우산이 좀 이상한데? 우산 손에 뭔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 자, 재중형님 옷 팔으라고요? 옷 얼만데요? 아, 잠깐만! 아! 팔 거였으면, 아, 오즈님한테 매소를 안 샀죠! 얼마죠, 그게? 시세가? 우산 모션이 이상해요. 그러게. 아, 괜히 샀네. 오즈님 지금 2억 5천으로 반납해드리면은 봐주십니까? 얼만지 몰라요? 그 길드원 특가 1.5만 주세요. 길드원 특가 1.5만 주세요. 2.2 가자고? 오케이, 가져가세요. 됐어.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스 한번 해볼게요. 피스 한번 해보자. 요거 빼주고 내가 끼던 거 다시 껴주고, 어, 무기. 무기 나 못 꼈었지. 프로즌 아트 가자. 나머지 다 꼈죠, 저? 자, 어, 나 의자 안 받았어. 의자 안 받았어. 맞아, 의자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우비, 코끼리, 아니 다람쥐, 머리띠, 봄비, 신발. 오케이. 다람쥐 퐁당 봄비 오는 날. 나비님 드디어 종족을 바뀌셨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니 이 귀 가짜 어디서 반말이에요. 새로운 귀가 생겼으니 다람이 정원 이 정도에는 들어가야죠. 오, 의자 예쁜데요. 다람이 정원은 또 어디야. 닥치고 내놓으세요. 갑니다. 퐁당 봄비 오는 날 크로스백 뜨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 껴볼게요. 오, 이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의자 하나는 이쁘게 또 나비한테 잘 어울리는
역해용 의자 하나 듣겠습니다. 이제 빼주고 피스 한번 조직에 돌려볼게요. 가자. 이거 요거 됐어. 됐죠? 간만에 벨라 헤어 한번 하겠습니다. 벨라 헤어 가자. 자, 여러분들 피스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더러운 피스 한번 띄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나중에 하고요. 망토부터 조져볼게요. 망토랑 옷이 제일 싸니까 옷을 재료로 해야겠죠? 가자. 상특 블랙라벨 아닙니다. 근데 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낚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 기대 오지게 해주세요. 안 볼게요. 옷이 안 싸다고? 아! 미안. 그러면 옷을 돌리자. 다람이 꼬랑지 이거랑 오케이 가자. 자 갈게요. 그러면 망토랑 신발이 제일 싸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갈게요. 3, 2, 1. 저 듀얼 모니터라 오른쪽에도 보여요. 아니 왜 욕을 해? 어? 아 아니야 화력이 너무 느려. 잠깐만 이거 비싼 거야. 진짜 비싸. 이거 지금 나비가 입은 옷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싸. 이거 개 이뻐요. 보세요 이거거든요. 어 화력 괜찮았어. 거의 마라벨급 떴습니다 지금. 이 옷인데 오지게 이쁘죠 여러분들. 와 나비 그 와중에 너무 이쁜 거 보십시오. 제 딸입니다. 와 이 옷이에요. 진짜 이쁘죠. 새랑 이번에 들어가. 이거는 묵혀야 돼요 진짜로. 와 이게 떠버리네. 이쁘면 비싸죠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 4억이고요 들어가면 비싸집니다. 자 이제 머리가 싸다고 했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나중에 나비 매결 컨텐츠 한번 할 거예요. 잠깐만 다음에 뭐 할까요? 망토가 싸다 했나? 뭐가 제일 비싸다고요? 그럼 모자를 돌리자. 모자랑 망토 하나를 돌려주자. 가자. 자 갑니다. 와 그날 오로라 서버 터진다. 그러게요. 오로라의 딸이 시집가는 날입니다. 안 봅니다. 못 떴어요? 50억치 깝니다 지금. 30억치인가? 해못 형님 저 새끼 또 병신이래. 그러면은 좋은 거 뜬 거. 아 구대기야? 어! 아 레이스베리 그건 줄 알았어. 아 레이스베리는 이쁜데. 아 그건 줄 알았어. 여러분들 레이스베리 아세요? 아 개빡친다. 레이스베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거 진짜 이쁜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바보 캐릭터에 있는데 이거 변신하면 돼요. 이건데 아 이거는 살짝 이쁘거든요. 옷하고 세트인데 이거는 예쁘거든요. 보시면 레이스베리 이거 단종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 옷하고 모자 세트인데 은근히 이뻐요 이거는. 이건 줄 알았어요 방금 전에. 단종됐나 보다. 이건 옛날 거라. 도트베리 스라벨 옷하고 레이스베리 옷 이게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쪽지 뭐야. 바보님 닉네임 혹시 파시나요? 바보님 혹시 닉네임 판매하시나요? 바보님 정말 애타게 찾으셨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두 번째 딸입니다. 자 나비 갈게요. 단종된 지 오래됐어요? 가자. 이거를 앉아서 해야 잘 뜨는 것 같아. 모자가 비싸다 했나? 자 무기 돌려볼게요. 이제 대망의 무기 한번 해볼게요. 신발하고 조져볼게요. 신발 가자. 안 봅니다 여러분들. 안 봤어요. 못 떴습니까? 제발 마라벨. 어! 아 느리다. 어 빠른. 아 아! 이게 아 까 이거 괜찮아요. 이거 그 예그리나 아시죠? 나비가 언니예요. 예그리나가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예글이나 그 모자랑 옷하고 이거 끼면 잘 어울려요. 나 이건 내가 끼겠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아 어서오세요 원기18. 이거 예글이나랑 끼면은 이쁩니다. 공격력 14 달려있네요. 이거 제가 끼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위안 삼아 볼게요. 자 다음 스라벨 어딨어. 스라벨이 이제 남은게 레드라벨. 이 새끼를 돌리면 되겠네. 레드라벨하고 망토 쪼가리 하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토? 오케이 갈게요. 가자. 자 쓰레 투 원. 안봐 안봐. 세발 마라베 세발 세발. 아 느낌이 아 탕윤 모자 떴다 조용히 하세요. 아 개열받는다 진짜로. 아 아이고 보람님 이거 어떻게 처치해야 되냐 이거는. 보람님 팬값한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까 스라벨만 뜬 것만 보면은 진짜 개이득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피스하라 해가지고 또 개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망토 한번 해줄까 오랜만에? 망토 한번 해주자. 망토 한번. 아니 모자 할래. 모자 가자. 모자랑 망토 가자. 자 쓰리 투 원. 안봐 자 새로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못 떴어요. 아 저 키키킹만 보면 나는 와! 오! 야 이 정도면은 나름 이거랑 세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건 리얼 괜찮아. 이거 지금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세트예요 두 개. 이거는 좀 나쁘지 않아. 요거는 나쁘지 않아. 오! 나쁘지 않아. 잠깐만 나무리는 이제 망토 쓰레기니까. 아 재료가 이거는 제가 냅둘 거예요. 예그리나 때문에. 아 스라벨 하나가 못 사네. 아니 재중님한테 스라벨을 팔면 안 됐어. 아 재중형님한테 스라벨을 팔면 안 됐었어 여러분들. 지금 스라벨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아 무기 이거 제가 예그리나 쓸 거예요. 1.5로 다른 거 살 수 있나? 그러면은 아 오즈님 2.3 주셨으니 7천만원 더 주십시오. 그럼 딱 3억 되잖아요. 3억 딱 돼요. 오즈님 7천만원만 더 주세요. 좋아 이거지. 무기 가자고. 안돼 안돼 여러분들. 저 이거 무기 이거 예그리나랑 같이 낄 거예요. 아 도적에 스라벨 하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보보 하트 오렌지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해요. 보보 오렌지님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여러분들 추천 눌러주실 동안 옮겨올게요. 자 제가 또 멋지게 한번 옮겨오보도록 할게요. 후티시엘 팔아주고 여러분들 자유시장. 아! 아 자유시장 못 여네 지금. 아 그거 막혀가지고. 아 막혔어 아 자유시장 그거 저 판매 그거 열라고 했는데 아 개빡친다. 잠깐만 어떡하. 어! 와 여기서 이 새끼 썩혀 문드러지던 게 여기서 발견됩니다. 이래서 캐샵 들어와 보길 잘했어요. 여기에 썩고 있던 게 여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거 세트거든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가볼게요. 이거 벨라 헤어 운이 안 좋다. 티타니아 헤어 가자. 나비는 티타니아지. 가자. 이거 어차피 교환 불가예요. 그러니까 다람이 머리띠랑 세양구름 갑니다. 이번엔 진짜. 아 이거 141 스택 있었잖아. 다시 하자. 141 스택.
1 1 2 3 4 1 오케이, 헬사의 스택 완성됐습니다. 이러고 마라벨이 안 뜬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갑니다. 아선님 오랜만에 어서 오시고요. 갑니다. 안 볼게요. 이러고 마라벨이 안 뜬 적은 내 여태까지 인생 중에 없었어. 일사의 스택 이거 사이언스거든요. 똥 싸고 있네 수고. 와. 아이고 원기역 28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해요 받아라야. 오늘 생겼네. 오늘 전섭 최초로 생겼습니다. 이런 적이. 와, 나 이거 솔직히 아우라 보고 마라벨 모자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금빛 망울 좋아하고 앉아있네. 이 예글이나 보다 한참 떨어진 새끼 개빡치네. 아스라벨 하나 잠깐 7천만원 받아야죠 일단. 자 오즈님 7천만원만 부탁드릴게요. 오즈님 계십니까? 오즈님한테 오즈님 7천 7천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마라벨 하나는 꼭 띄울게요. 제가 1하고 아예 나가고 4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자 7천 받았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레드라벨이니까 제일 싼거 다람. 다람이 머리띠 199 다람 꼬리 17 이거다. 다람 꼬리다. 싼거 제일 싼거 이렇게 재료로. 아이고 남부님 마라벨 뜰 땐 잘 뜨고 안 뜰 땐 되게 안 떠요. 저 남부님 하나 감사드려. 어서오세요. 제가 그 유튜브 가보시면은 제가 일사의 스택 알아냈다 이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제가 그때 얼음 누각 5개 띄웠어요. 일사의 스택으로 5개 마라벨 무기를 5개 연속으로 띄웠을걸요 제 기억에. 자 이제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하나 사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최고다란개님 별풍선 한개 감사해요 받아라야. 63은 모르겠어요. 울림통 모르겠고요. K63 쓰는데 K70은 통울림 없나요? 저는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들 잡템 하나 팔게요. 그러면 잡템 하나만 사가주세요. 좋아좋아 최저가로 팝니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2700만원 최저가인데 최저가 199에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좋아 좋아 얼장 나름 괜찮아요. 물론 저는 안 껴요. 좋습니다. 아 오늘도 한 분의 호갱분을 낚아챘습니다.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자 5200만원 하나 깔끔하게 가져오고요. 가자. 마녀의 보면 절대 팔지마 개 예뻐. 이따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쁜지. 스라벨 이제 앉아서 해보자. 갑니다. 마지막 피스예요. 아 제발. 레드라벨이 마라벨이 뜰 확률이 더 높거든요. 레드라벨을 처음 선택하면 갈게요. 안 봅니다. 1 1 2 3 4 1 갑니다. 뭐 떴습니까? 아 느낌 개쓰레기다 진짜.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느낌 아니 잠깐만 이거 비쌀걸요? 잠깐만 아니야 이거 4억인가 할걸?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이게 꽤 비싼데 잠깐만. 마스터피스 캣다이아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캣다이아 어 이거 좀 비쌀 것 같은데. 이거 본전 아니야? 이거 안 비싸요? 캣다이아? 캣다이아 묵히면 비싸져요.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검은색 머리에 잘 어울림.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 느낌인가. 오 근데 왜 보이지도 않지. 나름 가격하긴 해요 이거. 왜 난 모르겠지 살짝. 와 머리들 봐라. 장문복 머리. 와 나비는 이런 시덥지 않은 머릿결도 이쁘네. 와 살짝 이거 아예 한 팔아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최저가에 드릴게요. 뭐 이거 코디템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최저가 4.5억이요 여러분들. 캣다이아 하나 팝니다. 캣다이아 4.5억
해조 남자 가격 3.3억에 드립니다. 남자의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남자 가격 3.3억입니다. 가져가세요. 지금 이거 사고 싶으셨던 분들 이럴 때 말고는 기회 없으십니다. 남자 가격에 가져가세요. 캣다이아 3333입니다. 이거는 코디덕후 분들은 안 사가시는 게 손해예요. 진짜로 남자 인정 인정합니다. 남자 가격 가져가세요. 아우 기회 줬는데 사기 싫은가 보다. 아, 안 줄래요 이제. 나는 기회를 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자 테니스 라켓. 그러면 이제 잡템 떨이를 좀 해볼게요. 테니스 라켓은 이쁠 것 같으니까 넘치는 마음. 넘치는 마음 십상타치인데 리얼 넘치는 마음 남자의 가격 3333에 드립니다. 넘치는 마음 두개 3333 떨이하고 오로라 서버 유저분들 딱 대기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페이백 하는게 훨씬 난거 아니야? 페이백이 이득인가 이게 이득인가? 아 잠깐만 페이백. 아 오케이 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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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백이죠. 아 돈 날렸다. 개빡친다 또. 자 페이백 할게요. 페이백 할게. 끄띠 CL 은방울꽃 내비도 보고 부글부글 부글부글 한번 봐보자. 뭔 도대체 뭔 놈의 모자인지. 이야 이거는 뭐 메이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보자마자 그냥 갖다 쳐낼 것 같은데 이건 페이백이 필수네. 페이백 한 걸로 골드 애플까지 하라고요? 자 일단 로얄 스타일 지렸고요. 짝짝이 반바지 짝짝이 반바지 한번 보자. 쇼를 해라 쇼를 해라. 짝짝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짝짝이 반바지 보내주고 봄꽃 사슴. 오 이거 나쁘 이쁜데 나름? 봄꽃 사슴은? 여러분들? 나름 귀여운데 이거 냅둬야겠다. 이거는 좀 묵히면 좀 점프해보라고. 오! 이거 괜찮네. 이거는 내비둬야겠다. 요거 내비두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확률형 아이템 가이드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늘 제일 비싼게 확률이 몇 펀지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번 로얄 확률 가이드입니다. 잘 보세요. 로얄이 보세요. 보글보글 시월드 4% 메가폰 4% 스카우터 4% 대충 4% 고양이 쓰레기 새끼 5% 꾀꾀고리 4%씩 되고요. 오늘 제일 비싼 게 이거예요. 아기 오리 크로스백 아기 오리 크로스백 1.5% 요거밖에 안 돼요. 요게 4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4억. 그리고 나머지 스라벨 희귀 아이템 이게 3% 2% 정도씩. 제가 근데 이 다람이 봄빛 빼고 이거 다 나왔죠. 요거 다 나왔죠 아까 전에. 요정도 됩니다 확률. 요정도 되는 거예요. 크로스백이 여러분들 진짜 비싼 거니까 다들 득템하시길 바라겠고요. 됐다. 뿌띠 CL 조져버릴게요. 뿌띠 CL 보내주고 뿌띠 CL까지 보냈고요. 얼굴이 낙서. 얼굴이 낙서 개쓰레기죠? 한번 봐보자. 얼굴이 낙서. 와 이거 뭐야. 아 징그러워. 얼굴이 낙서 없앨게요. 보급형 수간운이라고요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얼굴이 낙서 보내주고 됐습니다. 자 6100원 토시오 같아 살짝. 너무 무서운데 저거?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냅두고요. 자 우리 골드 애플 한번 하자고 하신 형님이 계셔서 도적거 이제 잡템 페이백하고 7800원짜리 골드 애플 하나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 아잉눈 상자 맞아 그거 까야 돼. 아잉눈 상자 한번 까러 갑시다. 그럼 도적 가서 아잉눈 상자 까기 전에 여러분들 아잉눈 개웃긴 거 나왔거든요.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버튼 323개, 400개, 500개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1000분 감사드리고요. 400개는 넘겨주세요.
로얄 스타일 나름 개망하진 않았습니다. 스라벨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개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400개까지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업버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93분 400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401개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잡템 딱 보내주고 보자. 오늘의 잡템 넘치는 마음 두 개랑 끝디시엘 마녀의 봄은 어디 한번 보자. 마녀의 봄 어떤가? 아이고 천혜조 존잘님, 천혜조 존잘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마녀의 봄 볼게요. 와 이게 이쁘다고? 근데 아 둘 다 좋죠. 근데 확실히 그 머리가 커서 뭔가 어그로 같은 거는 잘 되겠네.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 이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끼고 다니면은 나름 좀 세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 내비둘게요. 마녀의 봄은 냅두고 그러면 테니스 슈즈. 테니스 슈즈는 비싼 건가요? 마법 2년 뒤 20억. 알겠습니다. 헤어 다 가리는데 뭐가 이쁘냐. 일단 빅토리 라이더 헤어 낀 사람들은 저거 절대 끼면 안 되고. 여기 스라벨 하나 있거든요. 혹시 스라벨 남는 거 있나 보자. 혹시 스라벨 나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돌릴만한 거. 스라벨 블랙라벨 스라벨 마라벨 스라벨. 아 이거는 근데 써야 되는 거고. 블랙라벨 마라벨 블랙라벨 스라벨. 아 이건 세트라 일단 냅두고 있고. 아 스라벨 팔아야겠다 그냥. 이거는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테니스 슈즈는 그지예요? 원래 신발은 안 신는 게 메이플의 법칙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오진 건 아기 오리 크로스 가방.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짜리. 왜 그게 비싼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튕겼네. 그게 왜 비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기 오리 크로스백. 요거예요. 요건데 귀엽죠? 그냥 여기다 아잉 눈만 박혀있으면 그냥 코디 뚝딱입니다. 여기다 아잉 눈만 딱 꽂아놓으면은 코디 뚝딱. 코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신발 투명 신발 껴주고 투명 신발 뭐 한벌옷 프리미엄 마스터피스에 한벌옷 한벌옷이 귀여운 거. 이건 게이 같고 살짝 게이 같은 건데. 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옷 이거는 아잉눈만 달려있으면 뚝딱입니다. 점프해봐야 좋아. 점프 한번 보세요. 점프. 아 오리까지 딱 물 안에 오리까지 뛰노는 것까지 보입니다. 아기 오리 이거 비싸대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골드 애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군단장이다운은 두 개 살 수 있네 나름. 그걸로 살게요. 매소로 살게요. 오즈님한테 매소 구매 더한 다음에 골드 애플이나 좀 까보자. 오랜만에 7,800원어치 가자. 골드 애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골드 애플에서 제가 이득 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긴 한데 보겠습니다. 가자. 15개 쓰레기 애플. 놀라운 우루스의 소울 나왔고요. 다음 미라클 악세서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방어구 공격력 주문서. 칭호이식한 놀라운 우루스 황금망치. 미라클 악세서리. 블러드 마스크 악세서리. 야 건진 건 이거 하나. 와 이거 도대체 누가 깝니까? 야 이거
뿌린다 뿌려. 아 누구나 드세요 그냥. 몇 천만 원 했죠 오즈님하고 거래. 다 가져가세요 그냥. 여기 19채널 리엔입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냥 다 뿌려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황금망치 50은 제가 갖고. 아 7천원 개낭비했네 또. 카톡으로요 일단은. 자 됐습니다. 일단 이제 아잉룬 한번 겟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 뭐냐 다람이 머리띠. 다람이 머리띠 지금 현존 1.85억 최저가로 드릴게요. 남자의 가격 1.5억 가져가세요. 전서버 매소 판매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매소 구매하실 땐 오즈님 매소 요 위에 써져있는 여기 카톡 아이디 119C로 연락 주시고요. 메이플 포인트도 판매하시고요. 그리고 저 위에는 본인 매소 판매하실 때 저 위에 나이트 6345는 매소를 판매하실 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리 육성 필요하실 때 아니면은 PC방 90시간 대리 이벤트 맡기실 때는 나이트 6345로 연락 주세요. 자 팔렸다. 이제 아잉 가자. 아잉 매그너스 잠깐만. 그거 상자 이름이 뭐죠? 해줘야 메롱. 아까 중국산 로얄 파신 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훨씬 넘죠. 몇 억입니다. 몇 억. 군단장이덩. 군단장이덩 상자. 어? 아무도 안 파는데? 1획. 아! 아 못 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매포로 바꿔서 해야겠네. 군단장이덩 상자 매소를 2억 판매하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사면 바로 까지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자 신발 팔아주고 3개 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군단장이덩 상자 갑니다. 뭐야 갑니다. 일단 첫 봤다 나왔습니다. 갑니다. 뭔가 잘못된 상자다. 6가지 종류의 모자와 무기 중 임의로 1종을 얻게 된다.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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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와 시작부터 무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안잎부덕 나왔습니다. 와 매포로 하면 교불 괜찮아요. 제가 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끼려고. 안잎부덕 좋습니다. 제가 끼려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언니부덕 나왔고 이제 나온다. 와 아윙 아윙 나왔습니다. 아윙 윌 아잉 버전 아윙 나왔고요. 다음 갑니다. 다음 아 아 이거 나오기 힘든 거 아닌가? 또 나오네. 아 이럴 때만 이럴 때만 나오지 또 이럴 때만. 아 개빡친다 진짜. 안잎부덩 하나는 친구 줄게요. 요 다른 뭐 모험가 친구 하나 주고 매포로 하면 잘 나옴. 진짜 개팩트입니다. 와 저거 존나 안 뜬다던데. 그러니까요. 아 이제 아윙하고 안잎부덩 껴주고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거 확인해보시고 아윙하고 안잎부덩입니다. 오늘 뜬거 아 진짜 극혐이다. 이따구로 생겼네 어떻게. 아윙 안잎부덩 옆에 점프 보세요. 와 지금 죽은 나무줄기 같이 생겼냐 점프하는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시나? 점프 모습 보세요. 아으... 아 역겹게 생겼다 뭔가. 아 뭔가 역겨워요. 이거의 찐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잎부덩이 뭔지 이거예요. 이거 괴물한테 있는 이슬초롱. 이게 방금 안잎부덩의 실체입니다. 와 퀄리티 자체가 다르죠. 이 이슬초롱이 안잎부덩입니다. 본판 요게 마스터라벨 3기 개잎부덩 세트. 네
여기서 개입부덩이라는 그게 생겼죠. 유행어가. 마스터라벨 3기 풀세트를 어떤 메알몬 유저가 그 당첨되고 팔지 않고 그냥 까버린 거예요. 초보 유저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풀세트 끼고 개입부덩 이러고 있는 게 유행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개입부덩 이러고 이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지금 캐시샵 상자 이름도 그거잖아요. 군단장 이덩 상자 요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거의 메이플 스타예요. 아, 왜 또 아잉입니까? 저는 아잉 좋아합니다. 여기는 마라벨 1기랑 3기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아무튼 오늘 로얄 골드 애플 안잎부덩 아잉눈 상자 다 까봤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로얄 스타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